안녕하세요. 메가소방에서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심승아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2023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가장 첫 번째 강좌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기 전에 우리 2023년도 소방공무원 가장 큰 이슈죠. 과목 개편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총 다섯 과목이 필기 시험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게 되면서 딱 세 과목인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행정법 총론만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에서 실시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 학개론과 관계법규의 난이도가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할까? 혹은 문항수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우리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22년도 시험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에 과목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 22년도에 과목 개편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기존에 국어 과목이 있었는데 국어가 사라지면서 행정법 총론이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 행정법 총론이 딱 들어왔을 때 행정법이 얼마나 어려울까, 어떻게 출제가 될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했었는데 그 우려와 달리 실제 시험에서는 소방학개론의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채로 출제가 됐죠.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워낙에 어려웠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학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셨죠. 자, 우리 시험이요. 2018년도 하반기 때부터 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첫 공개가 됐을 때 문제를 가면은요, 난이도가 정말 낮습니다. 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해 지나면 지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2022년도, 하지만 2021년도 시험과는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23년도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2023년도에 난이도는 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조건 이거예요. 난이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감히 제가 살짝쿵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자면 올해 2022년도 시험에서 실제가 될 때 문제가 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조금 오류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원 정답 처리가 된 문항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정말 잘하셨던 분들과 정말 평상시 학개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점수 차의 변별력이 그게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미 22년도에 과목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면 난이도가 이미 상승 한번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시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나 그것보다 더 난이도를 더 높여서 23년도에 출제가 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나왔었던 문제 난이도라든지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2023년도를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2023년도 시험에서 좋은 점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2022년도의 난이도와 유사하거나 그냥 그것보다 아주 조금 올라간 정도의 상태로 준비를 하면 될 거다. 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소방공무원 시험 과목에는 학개론 법규, 행정법 총론 이 중에 소방 과목이 두 과목이나 되어 있고 난이도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중요한 소방 과목입니다. 이런 소방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자 이 그 본격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론 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이론 강좌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느냐? 입문 강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입문 강좌랑 그리고 기본 심화 이론, 크게 두 가지의 이론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입문 강좌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개념들 위주로만 이렇게 입문 강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빠르게 한번 1회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들 검색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는 당연히 안 보셨죠. 어차피 그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근데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빠르게 훑고 나면은요, 본격적인 기본 이론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려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단어들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설명해드리고요. 용어 정리해드리고 개념 정리해드립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단어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지금 보기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 공부하고 그리고 회독할 때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입문 강좌를 먼저 수강을 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앞서서 회독하거나 복습할 때 수월하겠죠. 이미 뒤에서 어떤 내용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내가 입문 강의를 빠르게 한번 봐라 라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 강좌가 무조건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발돋움이 될 만한 그런 강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의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요, 기본과 심화 이론을 따로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을 2개월 과정 진행하고요, 심화를 2개월 과정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온라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강하시는 분들처럼 좀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좀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렇게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본 들어요? 심화 들어요?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두 개를 듣기에는 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기본을 듣기에는 기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심화 때 다뤄드리다 보니까 심화를 좀 놓치고 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바로 심화 이론을 수강을 하기에는 기본 이론 강의에서 자세하게 개념 정리해드렸던 걸 심화에서 해주지 않다 보니까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럼 둘 다 듣기엔 또 시간이 부족하고, 굉장히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번에는요, 기본과 심화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는요, 조금 기존보다는 길어요. 각각 기본과 심화를 들었을 때보다는. 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이 4개월이 아닌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다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심화 이론 강의만 완벽하게 숙지를 한다면 모든 소방학개론의 이론을 마스터할 수가 있게끔 굉장히 심도 있게 그렇게 처음부터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 기본서 관련된 내용까지 좀 같이 살짝 언급을 드리자면은, 우리 기본서가 심플이에요. 그 심플 그대로 갑니다. 절대적으로 범위를 넓히거나 막 디테일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년 10짜리 1년 준비해서 보는 시험인데 그럼 막 소방학교론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거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소방학과 가가지고 4년 동안 공부를 배우시는 게 낫죠. 그렇죠? 자, 우선 저는 이 기본서에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어떤 건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제가 기출이라든지 혹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때 중간중간에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같이 좀 필기로 알려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만들어드림을 통해서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라든지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덧붙여드린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이번에는 이론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본 이론에서부터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올해 2022년도 시행이 됐었던 문제의 점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으면은 최소 85점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모의고사 레벨 2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소 조금 점수가 저조하게 당연히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들을 애초에 뒷단계가 아닌 우리 앞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자라고는 차원으로 기본과 심화 이론 때부터 다 다뤄드릴 겁니다. 딱 그 정도로만 우리 기본서가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과 심화 이론이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제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활용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학개론 같은 경우는 개념만 잘 잡으면은 나중에 우리 뒷단계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쭉쭉쭉 향상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에요. 목차를 활용해라. 마인드맵을 활용을 해라. 제 기본서에 가서 보시면 제가 2020년도 메가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을 할 때부터 교재 가장 앞부분에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는 우리 모 출판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진행을 해가지고요. 기본서를 구매하실 때 큰 브루마인드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맵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제공받은 마인드맵을 활용을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온라인 분들의 후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쭉 목차에 있는 마인드맵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제목을 보고 전반적인 내용이 떠올라지면은 내가 복습을 잘한 겁니다. 근데 제목을 봤을 때 그 관련된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덜 잡히고 이해가 잘 안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목차를 매일매일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휘발되지 않고 꾸준히 내 머릿속에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학습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본과 심화 이론을 수강을 하실 때는 이렇게 목차, 마인드를 활용해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기본과 심화 이론 들어가기 전 오리엔테이션도 또 다시 촬영을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간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서 기출문제집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기출문제집을 병행을 하면은 좋은 점 있습니다. 빨리빨리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것만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본서가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 회독을 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출을 같이 병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출에 다뤘었던 내용들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하고요. 기출에 없었던 내용들은 조금 더 뒤로 배제시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선 기출은 잠깐만 기다리셔라. 아직 풀지 말아라. 대신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식하지 않게끔 골고루 모든 내용들을 다 점검을 할 수가 있게끔 기출에 있었던 내용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게 되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주간 테스트로 문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어느 부분이 암기가 덜 됐는지 이해가 덜 됐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과 심화 이론 과정이 진행이 되는 3개월 계속적으로 전부 다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요, 바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출 문제풀이, 그리고 하나는 예상 문제풀이가 됩니다. 자, 기출과 이 단원별 예상 문제들은요, 전부 다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 같은 경우도 이제 최신에 나온 기출들을 우리 기본서 순서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단원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요, 20개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보다는요, 단원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직 개념이 덜 잡힌 단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본서까지 같이 회독을 하기 때문에 반복학습까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고 단원별로 들어갑니다. 이 단원별 문제는요, 기존에 있었던 기출을 살짝 변형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소방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고 소방에 관련된 많은 시험들이 있겠죠. 그 많은 시험 문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조금씩 변형시킨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단원별 문제 풀이를 작년에는 요약 강의와 같이 더불어서 진행을 했어요. 따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그랬을 때 그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단원별로 모든 문제들을 다 만들어 드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았다. 내가 기출에서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변형시킨 문제를 보니까 풀지 못하는 나를 발견을 했다. 이건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우리 현강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인강을 수강해주시는 분들께서도 학습 Q&A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요,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게 조금씩 더 다듬어서 여러분들께 아예 단독적인 단원별 문제 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원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에서 다뤘었던 이론들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그런 응용력까지 기를 수가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단원별 문제 풀이까지 끝나면 이제 우리 실전 연습 마무리 들어가야 되죠. 이 실전은요, 20문항, 지금 아직 문항수가 발표되기 전이니까 제가 20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20문항이 단원별로 다 섞여져 있는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요약 정리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론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모의고사가 진행될 때 동시에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약 정리는 요약 노트로 제가 같이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요약 노트를 가서 보시면은 학개론과 법규가 한 권으로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법규가 한 번에 같이 진행되는 강좌가 되겠고요. 이 요약 노트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무조건 내가 시험장 가기 전에 보고 가야 될 내용만 전부 다 정리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요약 노트는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긴 할 텐데 제가 요약 노트 오리엔테이션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라. 요약 노트는 나만의 노트를 만들으라고 제가 제공을 해드린 거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한 내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용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요약 노트는요, 말 그대로 요약이에요. 요약이란 단어는 다들 아시죠? 자, 거기에 내가 좀 더 보고 가고 싶은 내용,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을 전부 다 거기에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으라고 이 요약 노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내가 손으로 직접적으로 다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너무 쉬운 개념들까지 정리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제가 단축시키고자 정말 핵심만을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도 마찬가지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2022년도 우리 시험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이 요약 노트에 들어가는 내용도 어느 정도 조금 보완은 될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를 시켜드리기는 할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노트에다가 단원별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 내용이라든지 조금 조금씩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이 요약 노트 한 것만으로 학법규가 마스터 되니까 빠르게 회독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진행이 된다. 근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시행이 될 문제의 난이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질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잖아요. 모의.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상태로 준비를 하셔야만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체감상으로 문제가 조금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물론 2022년도에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모의고사는 그냥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거나 혹은 난이도가 높은 상태로 가장 실제 시험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다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실전까지 총 세 단락으로 한번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런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다면은 분명히 2023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료라든지 혹은 특강이라든지 영상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우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만 먼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러면 궁금하신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언제 진행할 건데요? 네, 가장 첫 번째 우리 입문 강좌는 2022년도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실강은 제가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으로 왜 강의가 올라오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왜 촬영을 하질 않았냐면은 법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되는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좀 완벽하게 이론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자 조금 한타임 쉬어가는 5월달부터 시작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5월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과정은 이제 개강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개강을 할 거라고 미리미리 다 공지하고 오리엔테이션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선은 기간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힘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좋은 이야기를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 좀 살펴보다가 이런 글 문구를 한번 봤어요. 자, 당신이 그것을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소방관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고요. 그런 꿈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2023년도 커리큘럼 영상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난 앞으로 뭐가 할 거야? 난 뭐가 되고 싶어? 난 이거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꿈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도 제 가슴속에 굉장히 수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꿈을 단 하나도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꿈을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고 23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이미 한 발 앞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을 쭉쭉쭉 일직선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 지점까지. 그런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우리 빨리 갈 수가 있는 그런 곧은 길을 갈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같이 안내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걸음은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남은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해요. 저 또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와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2023년도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2022년도 5월에 개강될 입문 강좌를 통해서 처음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